예,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늘은 뭐 종강은 아니지만 강의는 종강하는 날이네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곡은 만약에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영화를 한번 보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 가족의 어떤 사랑을 느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 그 안에 흐르는 라비타의 벨라, 인생은 아름답다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는 뭐안 보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홀로코스트를 무겁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유쾌한 그리고 묵직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귀도의 그런 재치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순수한 이탈리안이지만 유대인 수용소에 가기를 자청했던 도라, 그리고 둘의 사랑의 결실인 조슈아. 5살 조슈아는 홀로코스트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이 게임인 줄 알죠. 기도는 아들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상처를 보는 뒤에서 그에게 모든 것은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백미는 정말 그 마지막 기도가 미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조슈아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너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그 안에 도라를 찾으러 가다가 발각이 된 장면이죠. 죽음을 직감했지만 마지막 아들을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으러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참그 장면이 좀 찡했죠. 가족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 희생. 한 번쯤도 안 보셨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된장 여러 개 옆에다 놓고 자, 한번 봅니다. 뭐 소리 크게 들리지는 않죠. 괜찮죠? 인생은 아름다워. 죽음 속에서도 저런 얘기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인생을 한다는 저 음악과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둘다 진한 감동을 줍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들, 친지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은 아름다우시죠. 심판 중은 이념 가능성인데 사실 문제에서 나왔던 두 문제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죠. 자, 음행 심판 가능성을 지금 썼는데요. 청구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문 써주는 거 좋네요. 5조 3호. 부작위 성립 요건, 여기서 신청권 요건 그대로 나옵니다. 이주대책 신청권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주대책 신청권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행정청인지, 지금 이걸 지금 왜 써줬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고,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고, 부작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위도 일정한 신청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법률상 의무가 있죠. 처분을 해야 될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신청 사인해야죠.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인지 찾는 데 있어서 공무수탁 사인도 문제가 되고요. 왜냐면 사업인정을 받는 데는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가 있죠. 그리고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와 관련해서 이 처분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 계획의 법적 성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계획 수립이 처분인지를 따지려면 법적 성질까지 써야죠. 그래서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쓸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신청권 위주로 쓰지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가 있죠. 따라서 부작위 또는 거부 처분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계획 같으면 이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된 내용이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인지 여기서 계획의 법적 성질까지 논의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이주대책 계획의 법적 성질을 부작위 성립 요건에서 논의하다 보면 너무 이게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앞으로 빼는 겁니다. 로마자 2번에서 이주대책 계획 수립의 법적 성질, 그러면 행정계획 법적 성질, 행정행위인지 이걸 검토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부작위 성립 요건 안에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 2조 대책 수립이 처분인지 이게 지금 부작위 개념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행정청인지, 왜냐면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행정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써준 겁니다. 그리고 신청권까지 써준 거예요. 논리적으로 좋은데 중요한 건 신청권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강으로 처리해서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들책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 강행법규성 사입법성을 찾는데 사안의 경우 좀 약하네요.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조문 찾고 사입법성과 관련하여 조문 찾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썼어요. 논리적으로는 잘 썼는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수립 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은 앞으로 로마자로 빼줬으면 좋겠고요. 의뢰 행정청인지 이것도 사실 여기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 적격, 여기는 이제 심판이면 피청구인 적격이죠. 이때도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잘 썼어요. 다만 법규상 처리상 이주대책 수립 신청권 인정 여부 이 부분을 좀 늘렸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니까요. 좋습니다. 논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답안지에서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고속적 행정기획으로서 처분이다. 표현도 좋고요. 그리고 신청 행정청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조문 써줘야죠. 2조 2항 심판법이면 이제 심판은 좀 다르지만 소송법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문 구조를 정확히 잘 잡았습니다. 잘 쓰네요. 신청이 있었던 상황이 명백하지 않아서 그냥 있다고 여기는 좀 약간 선회가 필요하겠네요. 부작위 문제라면 이제 신청이 좀 들어 있는 걸로 좀 선회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자 뭐 논의 학설 판례는 좀 간단히 적어줘도 되고요. 간단하네요. 여기는 정말 간단히 자 필요함으로 처분 정의 성질상 불가하고 이주택지 수립을 명하는 처분명령 재결 이때도 특정 처분명령 재결이 아니라 적정한 재량심사를 통한 일정 처분명령 재결이라고 써주면 학설논의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요. 특정 처분명령 재결이 아니라 일정 처분명령 재결이 타당할 것이다. 왜요? 행정수반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행정수반위원회가 직접 계획 수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성질상 처분재결은 안 되고 그리고 특정 처분 명령 재결도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면 특정 내용을 행정수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일정 처분 명령 재결로 가야 된다. 이거 정확히 잡아주십니다. 특히 행정계획이 나올 때는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잘했어요. 가본 공무원 스탁사에는 행정청이고 개념에 맞게 지금 사업부서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수립 시기. 우리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썼네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시에서도 딱 한번 물어봤는데 수분양권 수립 시기 같은 경우는요. 판례에 따라서 확인 결정 시설을 기억합니다. 다만 학설 대립이 실익이 있는 부분은 어디다? 학설 대립이 실익이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이주 대책 계획 수립 시하고 판례처럼 확인 결정 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상적 공권에 불과해서 공당사 안 되는 거죠. 그럼 판례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하고요.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 판고 소송을 다투게 된다는 거죠. 다수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다수설도요. 신청하고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요. 확인 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이미 기간이 도과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가 이미 나와서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는 과연 공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공당사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견해 다툼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수설 같으면 첫 번째 신청 기간이 도과됐거나 확인 결정을 위한 신청 기간 도과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거절 의사가 명백할 때 의사가 명백할 때 이런 경우에도 판례에 따르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공권의 확인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다소에 의하면 계획 수립이 되는 순간 이미 구체적 공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공권으로서 이주대책 계획 지휘 확인을 위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휘 확인을 위한 공당사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소비자권 발생 시기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게 맞아요. 신청해서 거부한다면 거부 처분으로 다투고 이때 신청권이 있는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기간이 이미 도과됐거나 거절해서 명백할 때 구체적 공권으로서 이런 공권이 있음을 지휘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견해 다툼이 실익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써주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사실에서 소비자권 발생 시기를 쓸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풀어놓긴 했던데 정확히 따지면 소비자권 발생 시기는요 뭐 그렇게 중요한 논이 아니었습니다. 40문제도 두 번 나오긴 했지만 자 대상 지역격 부작위 성립 요건 쓰고 학설 판례 여기는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은 필요성 그런데 신청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했죠 어딘가에다가 지금 여기는 이주대책 수립 신청권이 있는지 이거 목차에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인 저번에 봤던 법규상 조리상 재임용 신청권 저는 여기는 법규상 조리상 이주대책 수립 신청권 이렇게 분명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사안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부작위 행정처인지도 사실 검토해줘야 돼요.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논점 누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물론 신청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건 공식이라고 보죠. 공식. 사업시행자가 나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가 있고 공무수탁사인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서 행정처의 지위도 있고 행정주체의 지위도 있다. 이거 써줘야 됩니다. 특히 심판의 인용 가능성.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두 가지 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청구요건을 갖춰야 되고 본안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요건 관련해서 쓰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 행정청인지도 봐야 되겠고 피청구인 적격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다 줄처리했나요? 정한되면 기타 뭐 청구요 기타 요건 충족 여부라고 해서 어쨌든 써야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는데 지금 논점 누락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청구 제기 불가하다는 내용 잘 썼습니다. 이주대책 이것도 이제 법적 성질을 쓰면서 좀 논의를 했어야죠. 전기정,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장기성, 종합성이 예상되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판례 두 가지 써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판례가 사업시행자의 수립 의무는 있다고 봤어요. 강행법 규정이죠. 이주대책 계획 수립은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 형성에 재량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내용 형성에 재량이 있다. 더군다나 이주대책 계획이라면 계획재량까지 인정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정무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재개이나 50조의 직접 처분이 불가한 그런 성질상 불가하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풀었어라. 왜냐면 이주대책 수립 계획의 법적 성질과 그리고 이런 재결의 종류, 선택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해도를. 따라서 여기는 이주대책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 좀 너무 약하게 좀 쓴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페이지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전에서는 배점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배점이 높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결 가능성. 이거는 그냥 줄처리 하세요. 줄처리. 써주긴 써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전재결과 사전판결이 가장 문제되는 영역이 행정계획 분야예요. 그래서 논의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인용 가능성 물어보면 사전판결, 사전재결 가능성 한 두어 줄 언급하라고 했죠.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언급 자체가 있으면 돼요.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소비자권 취득시 그에 따른 실익, 정확히 실익을 적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익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판례로 갔다면 판례에 따르면 신청을 하고 거부가 나면 거부처분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미리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브리타로 대비하세요. 사실에서 물어본 쟁점이니까. 목차를 아주 잘 쓴, 좀 목차 앞으로 해서 더 눈에 확 띄게 좀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했나 보네요. 부작위에 대해서 쓰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여부 판례 써주고
1주택 수립 청구권 목사 좋습니다. 관련된 판례도 정리해 주세요. 판례가 있는 사안이니까. 생활보상. 생활보상의 일종이죠. 뭐 잘 썼네요. 조문 협조도 좋고. 기타 요건 충족 여부도 뭐 논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좀 배점이 좀 작긴 한데 나중에 준비를 해주세요. 정한되면 기타 요건 충족 여부에서 다 논의해 줘야 됩니다. 좀 많이 써도 돼요. 재결 형식, 처분 재결. 자, 이게 지금 배점에 비해서 쓸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지금 답안지 보면 첫 번째 1주택 계획에 대해서 지금 못 쓴 답안지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 주의해 주십니다. 2주택 계획의 법적 성질, 구속사 행정계획인지 이것도 써줘야 되고, 이거 지금 이거 빼먹은 사람들 많고, 두 번째는요, 사업시행계획 법적 성질, 사업시행계획 지에서 공모수탁자, 지금 이거 빼먹은 사람들도 많고요. 공모수탁자로서 행정처의 지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피고적격이 있다는 거, 피고적격 파트에서도 간단히 넣어줘야 하고, 심판이면 피청구인 적격이라고 써야 되겠죠. 지금 이거 빼먹은 사람들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행정계획 분야에서의 가능한 재결, 처분 재결은 성질상 안 되고, 처분 명령 재결이 가능한데, 이때도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 안 되고, 일정 처분 명령 재결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조의 직접 처분도 이랑 단서에서 말하는 성질상 또는 불가피해서 직접 처분 안 된다. 그래서 50조의 간접 강제가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 된다. 간접, 이거 여기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간접 강제까지. 그리고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사정 재결 또는 사정 판결 가능성은 한두 주만 언급하세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자, 이거 빼먹지 마세요. 물론 이건 이제 다 쓰려면 어떻게 배점을 조절해야 될 것이냐, 분량 조절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수분양권 취득시기, 실익을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이다. 검토 및 소결. 여기 잘 썼네요. 구체적인 권리, 구체적 권리로서 구체적 권리가 돼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당사의 대상이 되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고소에 가능하면 공당사를 일단 가지 않죠.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청기가 이미 도화됐다든가 거절의사가 이미 명백하다면 권리구제 우회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런 구체적 공권으로서 2주대책 수립 신청권이 있는지 그런 공권 확인 또는 2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휘 확인의 공당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뭐 다들 잘 쓰네요. 처분재결. 뭐 처분재결 안 된다는 걸 써주긴 했는데 판례 내용을 좀 빼먹고 쓰는 답안지가 많아요. 판례 내용 형성이 재량이 있다는 거. 실시 의무는 있지만, 실시 의무는 있지만 내용 형성이 재량이 있다는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재량권 존중을 위해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특정 처분 명령을 제기하는 건 성질상 불가하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청문인 적격이 나왔는데 큰 목차부터 내려가야죠. 인용 재결, 심판청구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타고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건 좀 목차 구성을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수분약권 취득시기, 학설 및 판례 이렇게 모아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좀 목차를 좀 적어줘야겠죠. 뭐 항고소송 공당사 이런 식으로. 걱정 성립 요건 뭐 내용 이건 똑같죠. 좋습니다. 심판청구의 청구요건 충족 여부 이렇게 잡고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원고 적격 대신에 청구인 적격, 그리고 청구이 피청구인 적격, 여긴 피청구인 적격도 중요하네요. 사업시행자가 되니까. 복상 처리상 신청권,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피청구인 적격도 원래는 적어줘야 돼요. 공무수탁 사인에 나오면 별도 목차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피청구인 적격에서 공무수탁 사인에 나오는데 별도 목차를 안 잡는 건요, 일단 점수를 좀 뺏긴다고 보여집니다. 꼭 적어줘야 돼요. 판례도 있고 하니까. 자, 처분 재결 가능성, 이건 이 앞에서 다 이미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목차 구성도 좋아요.
2조 대책 계획의 법적 성질을 먼저 앞에서 빼주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 성질을 앞에서 빼고 왜 논의가 되는데 뒤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대상적 계획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같이 쓰기에 분량이 크면 이렇게 빼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법상조례상 신청권 위주로 좀 많이 쓰는 거죠. 부작위 신청권, 판례 이렇게 꺽쇠 이런 특수 표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한자로 쓰세요. 그냥 이재대책 신청권 인정 여부, 강행법 개선 사입법성 관련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꼭 써주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기 좋네요. 피청구인 적격 별도로 잡았네요. 피청구인 적격 및 청구의 적법성. 그냥 피청구인 적격 나중에 소개를 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재결의 형식. 목차를 잘 썼네요. 논리적으로. 심판의 종류의 처분적일 가능성 좋습니다. 조문 현출한 거 좋네요. 전문성이 요구된 행정계획 분야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계획 재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처분적일은 자제됨에 타당하다. 제한된다. 제한되는 거죠. 그런 전문성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면은 뭐 변호사 출신 5년 이상 위원들의 자격이 그렇죠. 행정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방. 자, 이렇게 목차를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 다툴 수 있는 방법에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지휘 확인에 공포당 당사자 소송 가능성.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했지만 신청하고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설문에 있는 것처럼 신청기간이 도과되거나 거절 의사가 명백할 때는 이렇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논의가 지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수분양권 성립시기가 의미가 있다는 이 답안을 지금 논리 맥락을 잘 잡고 있네요. 이런 논리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논리 맥락만 잘 잡으면 소소한 걸 안 써도 점수를 많이 맞아요. 다만 쟁점은 꼭 적어줘야 됩니다. 쟁점 이름은. 잘 썼네요. 아주 깔끔한 답안지가 나왔네요. 구도가 아주 좋네요. 목차도 눈에 확 띄고 이 답안을 지금. 충전여부, 부작위 성립요건, 신청권. 신청권 위주로 써줬어요. 법규상 조례나 이주대책 신청권 좋습니다. 피청구인 적격, 목차 따로 단 거 좋아요. 나중에 기타 소송요건 또는 소개를 해서 나머지 요건들 포섭해주면 됩니다. 강행법 필승과 관련하여. 자, 제목 이렇게 따는 스타일. 답안지 형식으로는 굉장히 완벽하게 썼네요. 눈에 딱딱 띄게. 사회보상과 관련하여. 이게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대충 앞에 쯤에 있어야 돼요. 피청구의 적격 조문 쓰고 사안포섭 들어가고 아주 좋네요. 국무수탁 사인 이중적 지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의 적격을 충족한다. 아주 참조하게 딱 좋게 써놨네요. 목차 구성이 아주 좋네요. 위법성이 있는지 뭐 여기까지 뭐 묻지는 않았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보통 부작위가 있으면 부작위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겠죠. 이 부작위일 때는 위법성 여부를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재결 형식은 조금 자세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 줄여도 되겠고 왜냐면 부작위 자체는 위법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테고 법률상 재결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안 하면 특별한 사정이 반증이 없으면 위법성은 인정되는 겁니다. 재결 형식을 좀 자세히 써야 되겠다. 처분적일 처음 명령 재결했는데 수립에 있어서 보면 사입시인데요. 내용 형성의 재량 판례 키워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런 계획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심판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아주 좋습니다. 짧은데도 상당히 내용이 들어가서 짧았는데도 어필이 확실히 되네요. 공법상 당사의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분양권 취득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목차를 없애고 줄처리해서 쓰는 방식인데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자, 거부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수분양권이 있는 바 공법상 당사의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 즉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휘 확인에 가능하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거 써줘야 돼요. 재판 실무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추상적 수분양권에 불가분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네요. 추상적 권리라고 써도 되는데 추상적 수분양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해서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거절 의사가 명백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퍼펙트합니다. 아주 좋네요. 참고하기 딱 좋아요. 거부처분 앞에 논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특별분양 신청권. 조문으로 강의법지성 사회법지성 찾는 겁니다. 아주 물이 오른 답안지들이 꽤 많네요. 논점의 정리. 자, 뭐 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 대상 적격, 부작위 성립 요건,
좋습니다. 박상 조상 신속한 필요성 뭐 급하게 쓴 느낌이 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체 수립 청구가 비청구 인력기업 별도로 적어줬네. 오, 목차에다 막 쓸만한 데를 다 넣어주니까 채점하는 사람한테 좀 편의성을 주네요. 2조 4호 관련해서 조문 쓰고 사업부서 들어가고 관련법까지 써주고 아, 이 부분은 좀 양이 많기는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물론 분량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좋네요. 뭐 걱정을 입법상 뭐 간단히 써주셔도 되겠고 자 발생 시기 뭐 논점 누락 없이 상당히 목차 구도도 참 좋고 사업포스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네요. 구체적 관리가 발생함으로 판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전에는 추상적 공권에 불과해서 당사자 소송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잘 썼네요. 소직의 적법성, 대상규격 충족요건, 거부청원 성립요건, 수립계획의 법적 성질. 아, 여기는 이제 거부청원 요건으로서 거부된 내용이 공권력 행사인지 관련해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의 처분성을 여기다 썼네요. 먼저 빼도 좋고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들체 기획 수립 신청권 인정요건. 자, 시간을 쓰는 연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는 오늘 중간인데요. 그렇지만 강의 외로 지금까지 그 못했던 거 나머지 18회, 19회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면 여러분 행정법 계속 우리 시험 봤던 모의고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사례하고 좀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다고 제끼지 마시고요. 그래도 키워드 판례는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자, 5월이 시작되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하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복동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